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선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학생들의 체육활동 단절을 줄이고 학교 운동부 육성과 지원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 학교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31개 시군 체육회 및 유관기관 체육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G스포츠클럽 정책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제1교육위원장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획기적인 체육교육 정책의 전환에 우려를 포함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교육청이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특정 종목의 운동을 하다가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해당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운동부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에 G스포츠클럽을 통해 지역 운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학생의 진로 차원에서도 졸업 후에도 후속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우리 학생 선수들이 타 시도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안전한 스포츠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과 학생 선수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고 선수 양성을 위한 엘리트 체육과 일반 학생을 위한 생활 체육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꾸준히 접한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 시 운동의 연계성이 보장되지 않아 자녀들의 체육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거나 운동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운동을 포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스포츠클럽은 학교 안전공제의 가입과 스포츠 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학생 선수 등록도 가능하고 운동과 관련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어드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G스포츠클럽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인 시각과 불만을 해소하고 G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학교 체육교사나 운동지도자뿐만 아니라 학교장, 선생님,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도 G스포츠클럽 운영의 목적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체육이나 운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시 G스포츠클럽 이용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인 안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축소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로 인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는 비교육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G스포츠클럽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